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뜨거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시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우리에게 갖추기 원했던 삶의 어떤 지침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다. 특별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모습은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가리켜 주는 걸 겁니다. 매우 특별한 케이스지요. 모두가 살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독 풍성해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돋보이는 나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 맺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빛이 푸르고 늘 풍성하고 여유 있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자란 나무를 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보기에도 좋습니다. 잘 자란 그런 모습이죠.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 나무 주위에만 있어도 시원하고 든든하지요. 또 잎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해서 상쾌함을 줍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줍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것들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잎이 푸르고 뿌리 깊은 잘 자란 성장한 나무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함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마 숲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이제 막 뿌리를 내린 나무도 있어서 그 모습이 어우러져서 아주 건강한 숲을 이룬 모습.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게 된다면 그 속에서 마치 산림욕을 한 것처럼 저절로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라 건강하고 거목처럼 세워진 그런 나무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건강한 나무를 볼때그 특징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뿌리가 깊이 박혀진 것이 바로 건강한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시지만 그곳의 환경을 보면 그리 좋은 토양이 아닙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남부 지역은 사막 지역과 같은 광야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형적 조건과 기후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나무가 그 주변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지역에 자라는 나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19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싯딘나무와 화성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약목을 함께 두리니. 자, 이 모습은요,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광야는 식물이 자라기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사막은요, 아예 생명체가 존재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곳에도 이런 나무들이 자라서 푸르른 숲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도 광야에 백향목과 싯딘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싯딘나무는 독특하게 광야에서도 가끔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니, 풀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싯딘나무는 자라요. 사막에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나무가 바로 성막 재료로 쓰인 조각목이 바로 이 나무죠.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근데 이 나무를 보면 무엇을 볼수 있냐면요, 아무 데서나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 나무가 그런 곳에서 생존하는 이유는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고 무조건 살아남는 것도 아니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물 근원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해도 사막이라고 해도 그 지하에는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다가 그 물의 흐름 따라 위로 올라와서 약한 집안을 뚫고 나오면 그걸 오아시스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광야에서 자라다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내렸는데 마침 그곳에 물 근원이 있으면 그 나무는 생존하고 자라고 잎이 푸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뿌리 내려서 물길에 맞닿은 나무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나무의 크기와 잎의 무성함보다도 뿌리가 튼튼한가 살아있는가 그 뿌리가 물 근원에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에 해일이 닥치고 했을 때에 그 동네 모든 나무가 휩쓸려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살아남았다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키도 큰 소나무인데 그래서 기적의 소나무 그래가지고 나중에 관광 상품을 만들고 뭐 TV에 방영되고 일본에서 꽤나 말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튼튼하게 해일에 쓸려가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사해보니까 뿌리가 소금물에 젖어서 살 수가 없는 상태, 이미 죽은 것 같은 상태임을 깨닫게 됐지요. 겉은 살아있고 푸르렀는데 아래 보니까 뿌리가 상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 그런데 이미 홍보는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나무를 몇 등분에 잘라갖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픽이 된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왜요? 뿌리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에 소금물이 침투해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 있는 나무가 있죠. 호주에 그 유명한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주변에 숲이 있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곳에 여름에 종종 산불이 잘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방화를 했거나 뭐 담배꽁초를 버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날이 뜨겁다 보니까 그 나무 중에서 나무 껍질 바깥으로 수액과 송진과 이런 것이 나오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기름이 나오고 하는 나무들. 그런데 그 뜨거운 날씨에 자연발화를 일으켜가지고요. 산불이 종종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다 사라지고 한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요 다시 숲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일까 봤더니 그냥 씨가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 다시 살아난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그 불에 겉은 그슬리고 껍질이 타고 가지가 타고 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뿌리가 살아남은 나무들은 뿌리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올려보내서 탄 껍질들을 벗겨내고 새로운 나무 밑둥이 자라서 새로운 숲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까맣게 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숲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심화시키는 중에서 진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중에서 그것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요. 그런 뿌리가 든든할 때 그 신앙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뿌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바른 근원에 접속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말로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감사하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 결실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생수를 흡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이 됩니다.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쉽지가 않지만 일단 내린 후에는, 그곳에서 양분을 공급받게 된 후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임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뿌리 내린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지요. 깊은 뿌리 역경을 이기는 과정을 보내면서 생존한 나무에게는요,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게 돼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의 기반 위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거기서 양분을 흡수할 때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시간이 되면요, 그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의 질이 달라지고 열매의 양이 달라질 겁니다. 신앙의 깊이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연륜이 쌓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늘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내 의지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께 붙어있기만 했을 뿐인데 그 뿌리가 나에게 늘 영향을 주니까 저절로 열매 맺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붙어있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잘 공급받으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예전에 시절을 쫓아라고 번역했었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나이가 젊을 때 10대는 10대대로의 열매, 30대는 30대의 열매, 아니 7, 80대는 7, 80대 나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뭐 얼마나 공헌을 하랴 그런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쌓여진 경륜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여 크게 결실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요, 더 바른 행동, 바른 결단, 바른 기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 고향 대전에서, 저희 우리 아버님 고향이 충북 영동 쪽인데 그곳에 가면 가끔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천태산이라는 곳에 영국사는 절이 있는데, 제가 왜 절을 가느냐, 불공들이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절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뭐 1200-1300년 된 은행나무인데요, 은행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지가 얼마나 넓게 뻗었는지 몰라요. 가을에 가면 장관인 것이 뭐냐면요, 은행나무가 노란데 큰 은행나무가 더랗게 되고 그 아래 보면 지름 한 10미터는 되는 철로 이렇게 막 그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그물을 쫙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물에다가 은행 열매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해가지고요, 그 열매를 보존하고 또 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열매를 보면서 세상에 저 나무가 심겨진 지 천몇백 년 동안 매년 열매를 떨어뜨렸다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금 안 간 지 오래되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젊을 때는 젊을 때 나름의 열매를 맺고 나이 들어서는 경륜이 쌓여서 더 성숙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그 위기를,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고 큰 열매 맺는 나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심겨진 나무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그 나무만 살아남고 몇 개만 수천 년을 갔을까요?
이 깊이 뿌리 내리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본주의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오히려 사단마귀에서 조종받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어떻습니까? 악과 죄와 오만이 말하는 것처럼 눈앞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없습니다. 처세에 능하고 거짓을 써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뜻을 같이 한다면 결국 망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의 덫에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와 동역하며 누구와 친한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려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비록 고난이 앞에 있다 해도 우리 원칙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더 성장시켜 주시죠.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피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문제 내 앞에 닥칠 일들이 예상되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도 생수의 뿌리를 내려야지 악한 것에 접촉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우리 신앙에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는 기회가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선한 길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요, 이런 경고가 있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없으면 겨는 마치 알곡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 겨는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신앙의 거목으로 우뚝 선 사람 어떻습니까?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넉넉히 넘어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걸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미 거목의 싹이 보였던 사람이지요. 그가 전쟁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자가 호통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네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리고 들은 소문을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큰 상이 있다는데 어떤 상이냐. 그 얘기를 떠들고 다녀요. 사기가 뚝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무시키는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사람들을 사기를 올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큰형 엘리압이란 자예요. 그를 가장 잘 알고 성장 과정을 지켜봤는데 어린 애로만 알고 무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떼는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왔느냐?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그를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미 형을 충분히 넘어섰기 때문에 그 말에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의 언어를 계속합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 배운 왕이에요. 왕은 너는 아이고 저 사람 용사다. 그렇게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넘어서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짐승과 같은 자인데 나는 광야에서 짐승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넘어섭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도 쓰러뜨려 이기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앞에서 막아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성장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성장하여서 흔들림 없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시대를 앞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시편 1편 2절에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삽니다.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꿉니다. 속을 가꾸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먼저 채웁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골로새 3장 16절을 보면 이런 열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지혜가 생겨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그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혜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일한 것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공간에 찾아다녀야 됩니다.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 떠먹여 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물을 찾아서 늘 그 물을 길어 먹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씨름합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늘 통성기도 시간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들고 뿌리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마음밭에 뿌리내리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뿌리내렸으면요, 인내로 길러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미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럼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굳은 땅을 뚫고 뿌리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힘겨운 싸움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거목은요, 자리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릴 때 묘목 심는 것 정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큰 이후에는요, 그 자리 뿌리 내리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버팁니다. 지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 1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아닌가 봐, 딴 것도 하고, 에이 물러서 있어야지, 쉬어야지, 쉬다가 아주 쉬고 그러진 않습니까? 현실은 뭡니까?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냥 뿌리 내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참 귀하죠.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위에, 나라 위에, 많은 분을 위해 충보해 기도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상을 줍니까? 그러지 않아도 끝까지 이것은 내 사명의 자리다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직들 많아요. 특별히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 주차 관리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풍성케 해주신다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서왔고, 세계 선교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말씀의 수원지에 가까이 하여서 뿌리 내려서 주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